하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뭔가 항상 많다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상하다. 눈 또 앞으로 아까 그 너무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회장님들 인사해달라고. 와, 야, 야 우리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아, 처음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랑 가 여행 가니까 좋지. 네. 좋아요. 날씨 짱 좋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눈도왕. 일반인들이라고요? 아, 별로 다시 다 뭔데? 자, 야 역시 그래. 진짜 구토하는 느낌이다. 그래도 우리 남순 황제님께서 뒤에 이렇게 가시니까 졸졸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야, 야, 우리 남순 황제님께서 가니까 이렇게 졸졸 다들 제대로 쓰거라. 네. 야, 역시. 일단 내가 이대상인가? 예, 이미 왕이십니다.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애 새끼들 보십시오. 역시. 가자. 다들 건너라. 가자. 대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차에서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인가 다 보고 있다. 나 아마 카메라 엄청 흔들릴걸? 네. 뭔가 이게 안 흔들리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어. 됐나요? 다시 똑같이 걸어온 길 편하게. 다행이다. 근데 숙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예. 여기서 밥 먹고 가면 돼가지고. 야, 숙소에 미리 도착해 있는 애들 알아서 밥 먹어라. 오면 사주나요? 아니 근데 애들 어차피 저기 뭐야 골로 보냈어 바로. 식당 오지 말고. 아 식당 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왔지. 야, 야, 야. 우리 밥 먹으러 올 거였으면. 니야 들어. 있지. 우리 잠시 쉬자. 아 너무 웃겨. 아니 도원이가, 아 도원이가 아니고 너 이름 뭐였더라? 눈도. 아 눈도가. 나 이름 모르. 눈도가 널 위해 노래 어떻게 부르는 거야 했더니. 어? 널 위해 부르는 이 노래가 잊지 못한 내 맘속의 그 사람. 언니 방금 사회에서 창문 내리고 들어가는 거지. 걸그룹 PC의 도원입니다. 아 눈이 눈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부셔가지고. 네. 그 겸둥이 이마로 봐야겠다. 겸둥이 이마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요. 눈이. 아, 저 튀기 나올 거. 햇빛 알러지다 이거. 튀기 나올 거 같아. 여러분 여기 지금 완전 이뻐요. 지금 여기 완전 시골이야. 진짜 그냥 그냥 시골이고. 날씨 진짜 좋아. 진짜 이뻐요. 근데 여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줘도 돼요? 여기 너무 황무지 아니에요? 한 번만 보여주고 다시 올려주자. 황무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완전 이쁘지? 풍경. 짱 이쁘지? 황무지. 조심! 땅 떨어짐. 더 이상 뭐지? 신호등 아닌가요? 잠깐만요. 신호등 있다. 신호등. 어때요 여러분? 신호등이다. 신호등 저기 앞에 3대장 신호등. F4다 F4 앞에 F4다 F4 신호등. 나 금잔디. 금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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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배한테 가기 전에 나부터 채퇴해야 돼. 뭐야? 나랑 3회 사귀면 남준배한테 갈 수 있어. 3회 사귀라고요? 파토 내자. 파토 내자.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간. 지우선배 이사로 왔습니다. 지우선배다. 안녕하세요. 지우선배 야 너 잡잖아. 뚫었어. 명사 잃어버렸어. 너 인턴 나랑 똑같은데 너 잠을 어떡해. 오는 내내 자더라고. 전 오늘 뭘 할지 구상 중이었어요. 이따가 태우고 올려서 방송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쵸? 맞습니다. 러스야. 네? 너가 제일 어린애가 아니느냐. 러스 왜 이렇게 부었냐. 네 맞습니다.
가서 부었어. 너무 그게 맞느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링도야 잘했다. 예. 또 됐지. 부모님의 간지님 가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헐. 됐지 않았어요. 이미 벌금 냈어. 맞아요. 이미 벌금. 아, 그래? 우리 옛날 여행 갔을 때 됐지 않았는데 다음날에 벌금 또 냈는데. 저 그때 진짜 짜증이 너무 난 게 첫날 이거 안 가져와서 냈거든요. 나 많이 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내라는 거예요. 어? 그거? 하루가 지났으니까. 빡다의 총무님일 때다. 하루가 전총무 때. 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빡다의 총무일 때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 지금 집에 가서 가지고 오셨어야지. 22년 대관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빠끔빠끔. 없어? 없어라. 그러면은 우리 또 노이드 형 조심하. 노이드 오빠 있나? 전달 좀 할까요? 배지 전달식 할까요? 지분도 노이드 오빠 넣고. 와, 날씨 진짜 미쳤다. 어, 다 왔다. 휴후. 날씨가 이뻐 보여요. 이게 지금 몇 시인데? 0.2? 뭐야, 내가 더 많아. 나 0.4. 너 왜 엄청 다녀? 나 약간 합방상이어서. 크림이 내내 합방이어서. 어, 저기 여기 앉아가지고 앉아 이렇게. 누구 옆에 앉을까? 과연 누웠냐? 나 여기 앞으로 앉아서. 우리 꼼꼼해 여기.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눈도가 저기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봐, 인터뷰. 아, 제가 트레이닝 했는데 현재 바글바글한 순위 그룹입니다. 눈도 TV. 내가 몸을 나한테서 얻어버렸어. 선배. 뭐야? 나 알았다. 그 젖어가지고 회장님 꼬시나 봐. 고마워. 고마워. 뭘 이렇게 계속 꼬시는 거지? 야, 너 뭐야? 혹시 눈도 진짜 삼각대 아니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저 안에 못 들어가나? 안쪽 의자 안에 국수 칼국수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와, 아, 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물 좀 한 잔 따라 먹어라. 예, 아, 고마워. 아, 역시. 나 한 번만 더 주라. 우리 연인. 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여기 연인이 어딨다고 연인 주문 안 했지 우리. 아, 왜? 주문하자. 그러네. 주문. 아, 세트로 사는 거. 세트. 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간부들이 주문할 때가 사원으로 중요해. 간부들이 회의한다. 간부들이. 어, 행복하지 않고 비싸. 바지락이 많으니까 1인분 되는 거 같을 때. 1인분 되는 거 같을 때. 바지락이 많아. 백합이 많이 적은 1인분 2만원 넣어. 1인분이 더 비싸니까. 그냥 바지락으로. 어, 바지락으로 가. 바지락으로 가. 바지락 3인분씩 시키고. 파전 두 테이블 하나씩 시키면 될 것 같아. 왜냐면 2만원짜리가. 어, 3인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전 4개. 아, 4개 말고 2개만 시키면 될 것 같아. 음료 드실 분. 4개? 아, 4개 시키라. 아, 맞아, 4개 시키라. 앉는 자리 안 된대.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야무지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 챙피 안 해. 죄송해서 그러지.
죄송한 것 뿐이지. 우리가 앞좌석으로 앉아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나눠서 할게요. 어차피 다 뭐 비추고 뭐 마음 이게 안 돼요. 누구누구 다 못 챙겨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거 알아서. 도원이, 아, 도연아. 도연아. 마이크 있지, 마이크. 없어, 여기 있어. 아, 없어. 나 오늘 가죽 바지 입고 왔네. 아, 나 오늘 가죽 바지 입고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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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0000인가? 네. 00. 다 안 듣네. 아, 이게 구글도에. 나 친구가 없는데? 언니가 없어 그냥. 파리 추. 거의 다 하란 말이야. 네, 계단 이제. 나 그냥 그걸 읽을래. 어, 근데 잘 어울린다. 찔만대 잘 어울린다. 진짜요? 찔만대. 나도 그래. 와, 근데 감각 진짜 별로다. 아니, 러스가 굉장히 그냥 앞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아니야, 아니야. 화질 때문에. 예.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아, 세팅 순도 하지 마. 닥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게 입구가 여러분들 여기가 있어가지고. 설명은 드릴게요. 뒤로는 못 빼고 이게 한계예요. 여기 둘게요. 이게 한계예요. 네. 사실 먹을 때 카메라 앞이 아니면은 편하긴 해. 마이크 혹시 이걸로 되나요? 이번에 안 돼가지고 되나요 마이크? 됐죠? 예. 야 마이크 그쪽에 나 그쪽에 하나. 저쪽에 나. 아 이렇게 놓으면 돼. 이쪽에 아니. 아니 니는 아니 여기 보이는 구간까지만. 아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들려, 잘 들려, 거기까지도 들려. 최. 야, 우리 엄청 크게 얘기하면 민폐니까 딱 무섭네. 적당히 알아서 말하시랍니다, 잉. 캣, 원, 오, 얘 좌석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붙여놨어. 근데 이따 들어오면 신경을 좀 빼주자. 신경 혹시 모르니까. 얘가 백지에도 붙나? 이런 마이크에도. 안 붙나? 혹시 야외에서도 세팅을 항상 잘해야 돼요. 야 이거 뜰려면은
한 세월이야. 뭔데? 헐. 고양이. 아 왜 신입들끼리 앉혔어? 아 진짜 힘들게 여기. 아니, 일부러 이제 또 뉴 얼굴을 또 이제 옆에 했는데. 아 진짜 밥 못 먹겠네. 회장님 취하겠다. 아씨. 회장님 취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야 편하게 먹을게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다 알겠다.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직접 담근 김치래. 아 여기는 맛집 냄새가 난다. 맛있겠다. 강민아 진짜 있는 줄 알아. 무슨 김치다 신김치. 왜 맛담는 거 같아. 제가 잘라주니까요, 회장님. 아, 여기 있어. 젓가락으로 잘라. 이거 아직 안 쓴 젓가락. 야, 그래도 너네 채팅 보면서 거기 오디오 같이 들어가니까 채팅 보면서 해. 네. 다들 틀어있지? 안 틀어있는 새끼들은 없잖아, 솔직히. 괜찮아요. 김치만 봐도 진짜 맛집이라니까. 와, 근데 이거 제가 짜릿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 가져갈 생각 없으면 좀 그런 생각 없을 것 같아. 자동차 좋네요. 진짜 삐약삐약. 오랜만에 보라고. 설아야 그? 이럴 때 이제 어르신분 때부터 드리라고 하세요. 가족이랑 오디오 겹치기랑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태극이다 이러네. 아니 지금 마저 잘라줘. 저 이거 젓가락 입 안 됐어. 저 이거 저 김치가 가장 이거 우리 회장님 김치예요. 좀 아프게 진짜. 멋있어요. 뭐 손으로 찢어야지. 손가락 뜯으면서. 아, 이쯤에다 손으로 찢으라는데. 아, 좋은데? 알겠다. 와. 아, 코로 자르라니. 러스야, 턱으로 잘라줘. 한번 보여드려. 할 수 있잖아. 그거까지 못해요. 못해? 알았어. 아니, 코로 어떻게 잘라요? 좀 물렁거리는 거 좀 덜 하죠. 아니, 맛있어. 동원이가 이런 거 좀 하는 스타일이야? 네. 맛있어. 좋네. 잘하네. 아주 신복감으로 딱이죠. 어? 아니 너무 어려. 어? 도원 언니도 어려요? 이제 몇 살인데? 옆에서 조용히 먹으면 개빡치고. 몇 살? 25? 나도 안 해. 어디 있니? 언니 안 먹는 줄 알았어. 언니랑 사랑. 너가 도원이요. 이상하네. 요즘 누가 한타 누가 먹으라고? 진짜 이제 20살인데 오빠 언니가 그러길 그냥 해본 말이야. 회장님은 좀 젊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개수야. 그럼 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요? 아니 딱 적정선에서. 나이는 근데 생각하긴 해야 돼. 그치. 상상이 안 맞아. 맞지 맞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너 몇 살 차이 나는데 회장님? 10살? 쟤도 안, 아, 쟤도 안 돼. 포기하래요. 10살인데요. 10살이 뭐 그래서 10살? 10살이면 괜찮지. 10살이면 딱이지. 괜찮아. 오. 쟤도, 쟤도 난 얼굴 한 번 맞으면 괜찮다 생각해. 얼굴 한 번 맞아. 그러면 미켄초 전임이 딱 나이 차이가 그건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요? 나이 차이는 딱인데 동갑 아니신가? 동갑이랑 결혼할 거면은 동갑이랑 추억을 쌓았었어야 돼. 아, 추억 많이 이것도 지금. 아, 이런 추억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추억을 많이 쌓고 뭐 그랬었어. 나 원래 동갑밖에 안 만났었어. 그래요? 어. 진짜 우회다. 진짜. 아, 이거 거짓말이야. 내가 학창시절까지 거짓말해서 뭐해. 완전 연하킬러 같아. 어? 연하킬러 같아요. 아니, 그거는 나이 성인이 돼서 그런 거고, 아~ 성인이 돼서 연하를 만나본 적 있고, 귀여워. 우와, 난 동갑을 많이 만났어. 나
진짜요? 연상도 다 동갑이었, 다 동갑이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누나 킬러 같아. 그러니까 연상도 만나본 적 있어요? 야 어? 저기 박현우 잘생겼다 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어릴 때는 누나들이 날 좋아했어. 좋아할 상이야 누나들. 그래서 회장님 옛날 남캠 때 겁나 잘 나갔잖아요. 누나들 팬 열을 봐요. 겁나 잘 나온 건 아니고 미담이 좀 있었어. 역행 부분들이 은근히 어? 남수이 잘생겼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고.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어 많이들 드세요. 그 회사 공금으로 먹는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나와줄게. 아니 나는 얼마 안 드는데. 이거 정도인데. 이 젓가락이 최고야. 다 젓가락으로 찢어버려. 아이고 뭐구나. 아 감사합니다. 반지 얼마나 반지 얼마나 찍어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간장 하나만 더 주세요. 혹시 빵이 얼어버리는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빵은 빵이 비싼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먹으라. 그냥 먹을게요. 아 진짜 안 나올 뻔했는데 다행이다. 맛있다. 빵튀김 마트 가셨어요? 저쪽에 관련된 사람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겁니다. 안 나와서가 아니고. 혹시 눈박이 얼어버리는 거야? 아 그냥 먹으라고. 필요하면 얼른 먹어. 먹고 있어요. 냠냠 너무 어색하잖아. 우리가 그거 말고 한마디 더 우리끼리 오디오를 네. 채우는 걸 난 그쪽을 좋아해. 대화로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쓸데없는 냠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 로스야 엄마 아니야 내가? 엄마라진 않은데 엄마 한 거 같아. 나 방금 팩트를 얘기한 거야. 알았어. 아 니네가 동기인가? 귀엽다 귀여워. 그래서 말 까는 거야? 네. 근데 얘가 엄마라던데 그냥 잼민이 같아서 말이 높게 되는 아 상관없어 원래 위아래 위아래 없어 보라에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편해요 엄마랑. 그래 마무리랑 형제도 그래. 옛날에 아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나? 아니잖아 나랑 똑같지 뭐. 요즘은 다 반말이죠. 나이가 좀 그러면 끈적거리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 러스야 나한테도 반말해. 어차피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겼어 나이대가. 그래 변동이었지. 그래 이제 말 놓을 때 됐다 야. 근데 총무 때는 말도 못 났는데 잘 됐다. 어 맞아. 그래 이제 해. 맞아 이제 경언니라 부르는 근데 눈빛이 약간 살벌해. 야 너 왜 이렇게 무서워졌냐. 진짜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이중인격이야. 변동이? 진짜 이중인격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내가 언제 무서워? 얘네 지금 왠지 묻혀가지고 나한테도 말나 이러면서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게 너 원래 상큼했어. 상큼했는데 그래. 왜 이렇게 악마가 됐어? 데빌 됐어? 무슨 또 악마예요? 걔 또 언제 악마 됐다. 야 니가 폭주리가 됐어. 속이 시커매가 그래. 점점 그건 맞아. 언제 견제한다. 원래 칼국수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오겠지. 제가 빨리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닥쳐. 네. 시대가 변했어. 김유를 양파랑 파 방금 옛날 같으면 빨리 주세요. 이제 방송에 불편해. 아 그렇군요. 얘 방송만 먹고 있어. 아니 빵언니한테 좀 적당히 배우라고. 너는 너만의 색깔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빵언니가 네. 방송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걔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뭐해? 너도 똑같이 뭐 있잖아.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100% 카피를 하면 안 된다. 아 입혀진 것 같아. 아 평소에는 다른데 적재적소에. 아니 그러니까 니가 이게 네. 아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좀 문제도 아니야. 안 들어요. 아니 이제 보면은 빵언니랑 같이 앉아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너만의 색깔이 없어. 근데 제가 약간 백지였는데 거기 이제 검정색 니트가 묻혀졌어요. 재미없진 않아.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네. 아, 알았어요? 네. 사모님 이거 보다 낫죠? 아, 얘네보다 나. 보고 배우세요. 얼굴만 이쁜 것들하면 네가 훨씬 나아. 인정. 역시 회장님 이걸 아시네. 맞아. 괜찮아.
너무 대담았어. 그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있지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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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볼룸? 이게 방송 같은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앞머리 하고 있으면은 눈 눈금 볼룸 아니 요다 아니에요?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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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프렌시 강원이 거 강원이 거 요다 김아웅 강원이 김이 정이 제일 못생긴 거 말했다.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 보지. 얼굴 진짜 좋던데. 로나 여기서 긁히면 안 된다. 네. 한 번 더 쳐줘야지. 야 요다만 좀 어때? 그래 독사도 있는데. 그래, 독사. 아니, 괜찮아, 너 어떤 거 독사는 좋은데? 나도 독사. 아, 옛날에 그 회장님이 뭐 닮았다 했었는데? 코브라, 코브라. 이게 날개 있는. 누가요? 코모도 도마뱀. 아니, 회장님이 더 코모도 도마뱀이었어요. 아, 나 이제 파란 이름만 회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는 내 방송을 어떻게 살리려다 보니까 오버가 된 거고. 맞아, 맞아. 뭐, 수직으로 많이 었지? 그냥 바로 그냥 귀 접수했지, 내가. 야! 방송하지 마! 왜 빨리 너무 애니야. 아 맞다 피콜로 닮았다 했었지? 아 맞아 피콜로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열받아. 이제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 거지. 아니 남순인 같아서 너무 열받아. 회장님은 뭐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 사막여우 그 다음에 자기는 종목이냐? 어, 니네가 얘기, 아니 나는 얘기라는 거 암내상 그 다음에 정의로 그 다음에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니 정의로는 암내상? 닮았다. 뭐 암내 잘하는 장 아, 마티치 암내상을 몰라? 마티치가 뭐지? 너 뭐 할 줄 안 봤어 암내상 배우님? 모르는 거 같아. 예전에 얼굴이 괜찮았으니까 좋은 것만 닮았다 했지. 지금은 나이를 처먹고 이랬겠지만. 맞나? 진짜야. 이 사람 맞지? 지금은 치과말해. 너희 이름인데. 나도. 야, 돈 좀. 봐봐. 뭔데? 나 머리 짧게 잘랐을 때. 여기다 파란 렌즈 끼면 똑같다. 예뻐. 느낌 있어. 아니, 회장님 진짜 치워 같긴 하다. 옛날에 남킴 시절 카페 올라갔는데 진짜 지금이랑 다르더라. 저 약간 지금이 잘생긴 줄 알았는데 옛날 보니까 확실히 많이 이제 세월이 그때는 못 꾸며서 그랬지. 그때 꾸몄을 그 얼굴이 낫지. 어린 건 역시 못 써져요. 아니 너처럼 얼굴을 많이 고쳐서 그래. 아이쿠 나는 실패작이야. 그거 좀 실패요? 왜래? 그냥 고치기 전에 더 뭔가 더 괜찮아요. 저 이제 여기서 급한 건 들어요. 네. 와 대박. 야 겁나 많다. 이야. 나도 접시 좀 꺼내줘. 야 누가 지분 제일 높냐? 너. 아니야. 이거 뻗었어. 5.1이야? 나 5.1 썼어. 줘봐 그릇. 김 먼저 먹어. 나부터 먹었네. 너네 먼저 짜. 그냥 젓가락 떨어져. 그냥 다 떠. 그냥 젓가락 떨어. 그냥 다 떠. 띠띠리 때먹었대. 그냥 빨리 떠. 너 운동은 진짜 너 일 안 해봤지 사회생활? 네? 알바 많이 안 해봤지?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지. 나 알바 대타 한 번 해본 적 있어. 와. 딱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수 알바 해봤냐? 아니 너 거 니들 있어. 근데 이걸 왜 회장님이 보고 있지? 아니 이거 아니 손이 먼저 가는 거지. 역시. 해주면서 훈수 한번 드리고. 자리가 아직 너무 편한 못하겠어. 근데 너무 못 담으시는데 제가 담을까요? 아니 양 조절하려고 면이 다 후두둑 떨어진다. 아니 이거 아이고 원래 그게 있지 않냐? 너 이거 화장이 무슨 아 이건가? 이거는 있네. 이건 있네. 괜찮아요. 아 뭐하고 넌 너 거 파. 아 집게 뭐야 이거 집게가 있잖아 원래 국물이 미친 것 같다. 집게로 했을 때 우와 집게도 있었어? 왜 이러지? 괜히 집게 찾았다가 까다롭네 얘기 들을까봐 국자로 해버렸어. 얘기 좀 들으면 어떨까? 여기 집게요. 와 국물 미친. 고마워. 그래. 많이 먹어. 내 옆에 앉았어. 이렇게 밥 먹는데 불편한게 너네? 저희 그냥 여기 앉았다가 뒤로 갈라 했는데 여기 앉았어. 와 소리 미쳤다. 회장님 불편하게 않게 해드리자 우리가. 그래 말 많이 하렴.
언니도 해야지. 왜? 당연하지.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노사랑 형님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점 도사. 감사합니다. 먹어, 너 애들아. 감사합니다. 와, 멋지라고 너무 맛있다. 아로나리 선물들이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항상 먹던 것들. 됐어. 감사합니다. 아! 원피스 아론? 응. 아, 이게 뭐예요? 실전 빠지지. 아, 저번에 못 봤는데 그 매니저님. 매니저님인데 얼굴에다가 아론 사진 갖다 댔던데. 진짜 매니저님. 그날 본방보다 죽을 뻔했어. 웃겨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학교 같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 알았어. 러스야, 오늘 부은 거지? 살찐 거 아니지? 방금 걸 내가 부었어요. 그치? 아, 자고라고. 빠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 동안 어쩔 수 없어. 저 이따가 밤에 보면 좀 날씬해져 있을걸요? 이뻐. 야, 눈도 왼손잡이네. 쓰잘데 없어, 왼손잡이네. 왜요? 왼손잡이는 머리도 똑똑하고 약간. 그거 다 구라해. 성격도 좋다는데? 딱 좋네. 보니까 구라가 지금 증명됐어. 장난이야, 언니. 맛있는 줄 먹어. 나도 장난이야. 왜 왼손잡이를 선택한 거야? 그냥 손이 가던데, 왼손으로. 어릴 때? 아, 진짜? 우와! 그러면은 그냥 계속 왼손으로만 썼어. 글씨도 왼손으로. 그래, 할아버지가 엄청 뭐라 했는데. 맞아, 원래 다들 뭐라 하신다. 어른들이 그거. 아, 내가 할게. 어렸을 때 버리시고 깨끗한 거야. 그렇게 짙게 한 거네. 네. 왼손으로 쓰는 거야. 오른손으로 먹어, 예술아. 깜둥이 말고 요리 크크. 말면 땡.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먹으면 더 친구야. 한번 해보자. 아, 친구야, 어차피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오른손으로 쓰라고. 한 번만 보여줘. 여름에 할머니께 먹을 것 같다. 진짜 안 되지. 어딘데, 고향이? 대구요. 대구? 아, 저 고향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대구랑 전주 가세요. 아, 시골. 그럼 어디가? 명절에? 이제 대구만 가요. 대구?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대구만 가는데 옛날에 시골 많이 갔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가. 유림아, 아, 오늘 좀 써. 그렇긴 해. 네. 양 돌려. 나 진짜 너무 배부른데. 고향, 너 고향 어디야? 광주, 전라도. 전라도? 여수. 서울. 오. 할머니 하나도 그 광주에 류하 동상 봤어? 류하 동상 있는 거 알아? 그 유스케어 가가지고 류하 아세요? 하면은 다 아, 이제 벌벌벌 떤다. 아니야, 류하 아니야. 유인선. 이거 다 벌벌 떤다매. 갑자기 막 공기가 갈라진다. 아니야, 공기가 갈라진 건 서준호. 아, 거기구나. 서준호. 서준호 누가? 서준호 아니야? 광주 사람? 몰랐어. 둘 다 광주 사람이야. 아, 류아 언니 같은 학원 다녔어. 아, 진짜? 대박. 학원? 응. 학원 같은 나, 학원. 나 제외하고 여기서 어릴 때 좀 놀아봤을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 여기 일단 척척은 하지만 권도현. 민, 일단 나잖아. 권도현 언니. 딱가도 강민아잖아. 일단 강민아. 총무님. 미켓 총무님. 미켓. 도연. 도연. 아니에요. 날박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딱 이게 보면서 다 안다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난 안 놀았는데. 나 안 놀았어. 난 찐따였어. 맞아요. 그렇다고 보여요. 어? 에잉? 나도 놀았다 그러네? 레전드다. 야, 나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냥 괜찮아. 일단 자꾸 오는 거야. 근데 왜 나 올라와? 아, 진짜 배그랑 똑같지만 존나 있어. 놀았다가 기준. 기준이 그 딴 거 없어. 그냥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그게 놀러 다닌 거야. 놀았다. 어? 공부도 안 했는데 저는 학교는 성실하게 다녔는데 고등학교 자퇴를 했어요. 성실하게 다니다 갑자기 자퇴를 했어요. 왜? 진로 때문에.
나도 같은. 오, 진짜요? 응. 아, 저 꾸준이에요, 근데. 저, 그러니까, 저 양아 치우소 한 게 아니고, 숙여도 왜 숙여? 아니, 그러니까 네. 연타로 갈기니까, 홈런은 뭘로 갈길 거야? 아니. 네? 숙여. 아. 이유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자퇴를 했는데 BJ를 하고 있네요. 더 숙연해 주잖아. 아유 정말 왜 저래. 피아노 전공을 못해가지고 뭐 아니, 상황이 안 좋아졌어? 아니요. 상황이 안 좋았어? 힘들었어? 예체능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BJ를 했다. 그러니까 더 그냥 이제 친구가 없어서 더 밑에 그 밑에 일을 택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아니죠. 더 위에 일이죠 BJ가. 아! 그냥 둘 다 장단점 있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숙연해지는 거죠. 아니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접고 감이 안 돼? 왜요? 저 다시 뽑아놓으시고서는. 아 지금 많이 늦었다. 아 지금 늦어요. 지금 막 손가락 부었어요. 근데 너 피아노 너 체련이 몇 거까지 했는데? 저요? 체련이 다치고 저는 막 그런 거 했죠. 연습곡 이런 거. 막 피아노 체는 아니 그런 거. 자서 피아노 괜찮은데. 멋진 거. 베토벤 이런 거. 멋있다. 거까지 했다고? 네. 저 전공 그거 했었어요. 배웠어요. 진짜 멋있다. 한번 나중에 피아노 알게. 야 우 피아노 있어. 사오게. 저 그래서 피아노 전형을 할까 했었어요. 뮤직을 피아노로 막. 인증했어요? 아니 집구석에서 치는 거는 뭐 완전 치던데? 가끔 쳐요 가끔. 대박이네. 가끔이라기엔 뒤에 맨날 가서 피아노만 치고 앉아있을 때 있던데. 아 잘 튀기네요? 아 진짜? 아 근데 기다려야겠다. 야 씨. 나 드럼 배워야겠다. 야 그럼 네가 어차피 너 기획이랑 뭐 하면서 겸사겸사 피아노 있거든? 네. 그거 방송에 연결되는 거? 네. 그거 좋으니까 그걸로 네가 애들 넣어주면 되겠네. 오 좋다. 연습해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이러면 재밌겠다. 응. 네가 피아노 해주면 되겠네. 좋아해 맞아. 같이 하고. 나 드럼 배울게. 나 진짜 내가 드럼 하고. 나도 쌍둥이 줄 아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보컬할게. 어 그래. 있잖아 같은 거. 나 보컬할게. 피아노, 보컬, 기타, 드럼. 피아노 보컬이에요 왜? 야 니네 두 마리 니네 뮤직 가고 싶다 그랬다며. 누구요? 김예솔 누아. 어머. 더 있을 텐데요? 그럼 댄스 매물 얼마나 더 줘야 돼? 저는 어구로 저는 회장님 더 있어요. 아 지랄하다. 야 너 누냐? 아니요 저는 난 이제 엔터 가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설아야 너 네. 갈비뼈 안 부러졌으면은 네. 벌써 나갔지? 나갔을 것 같지? 아니 나는 끈기가 어디서 나 이렇게 망상을 해봤거든. 어 설아? 일단 갈비뼈가 나갔으니까 3개월 동안 기획이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방송 감이나 이런 거 좀 하면서 이 욕망이 있었을 거야. 춤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맞지, 맞지, 4개월 맞지. 차 때 한번 보여준 게 6개월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나는 쟤 되게 금방 그만둘 줄 알았어. 진짜 맨날 요새 뭐 방송이 이렇게 안 느니까 나는 언젠가 바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우와. 다쳐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노잼인 솔직히. 거를 저는 근데 제가 노잼인 거를 일반인 때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타격이 없어. 네. 아 그러니까 솔직히 갈비뼈 안 부러졌으면 벌써 못하겠다 안 했다 한 번도? 아니 근데 왜냐면 그저 약간 거짓말하는 거야. 진짜네? 못한다 말. 저 별로 하지 말고 아니, 저 별로 약간 그러라. 진짜예요. 진짜로? 아, 진짜라고요. 너 지금 척척 아니야? 척척. 절대 아니. 알았어. 설아야 그러게 말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아. 찔린 것처럼 계속 신경 하려고 아주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억울했어?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한 명 찍으면 돼. 자 누가 나가고 싶었었을까? 자 이제 다음 타격 한 명 찍어. 언니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 누가 했을까? 바로 옆에 있잖아. 아, 민아 언니. 난 말했잖아. 아, 민아 언니를 건들면 안 돼. 왜? 민아 언니 그렇지. 민아 언니 진짜 오래 전에. 우리랑 하듯이. 언업이라고. 야, 나 처음 들어오자마자 으르렁했어. 어, 그니까. 네. 난 저 처음 들어오자마자 으르렁했어를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어, 지금. 저거를 지금 1년째 할 것 같아, 이제 뭐 채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미안한데 1년 넘었어. 넘었어? 1년 1개월째야. 와.
나는 언제까지 할 건데? 남대는이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건 맞아. 네. 나도 아직까지 네, 라떼는 한국 출대도 있었어. 아, 네, 라떼는 솔로 무대 있었어, 네. 라떼는. 갈비 5개 부러뜨리면 됐어. 근데 이 랄랄이 나라야. 그래, 고맙다. 띠띠를 솔로 무대 줄 수 있을 것 같냐? 야, 나 이게 손을 먹어. 뺀데 하트가 있냐? 하트가 그걸 대니까. 아니야, 근데 신지팝이래. 아니, 나 중고거리 겁나 웃겼는데. 그것도 심지어 전날 연습한 거야. 그거밖에 안 됐어? 맞아. 아, 마지막이야. 아, 그래요? 회장님이 역부한다고. 그럼 여자로 느껴져. 여자로 느껴져. 회장님 진짜 열심히 사신다. 나 왜? 아니, 회장님 저번에 저 6억을 할 때 역부하려고. 와, 예술아, 오늘 저 진짜 여자로 느껴져. 6억을 할 때 참 열심히 사. 진짜 열심히 알았어. 이렇게 사람 관리가 힘든 거야. 아니, 순위권 끝나면 와 얘들아 아이돌이다. 아이돌 데뷔하자. 데뷔. 야, 너네 대만으로 가. 너네 대만으로 가. 대만으로 야, 가. 그건 진심이야. 진짜? 와, 니네 나를 어디까지 쓰레기로 보는 거야? 아, 나 니네랑 그래서 대화하기가 싫어. 아, 또 대화하기가 싫다 그런다 또.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은근 좋아하면서. 와, 이 새끼들 내 마음을 어디까지 쓰레기로 보는 거지? 와. 은근 내부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맞아. 이미지가 대충 다 알아요. 다 알죠? 장난치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맞아. 사실 회장님 잘생겼어요. 뭐야? 뭐야? 너 보라색이지? 너 보라색이지? 나는 그런 거 있어. 댄스팀 나 끝나고 하루 전에 했는데 아이언이 커버. 아니 먹긴 먹어야지 나도. 그 맞다 맞다. 먹긴 먹어야지. 드셔야 좀. 나 몇 명이 존나 웃기고 나중에 카메라 안 사가지고 와 나 진짜 일어서서 봤잖아. 몇 명. 그런 거 하나씩 모아줘보면 그것도 재밌을 텐데.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들. 와, 맞아. 내가 진짜 뮤직도 맨날 노래할 때마다 조명 다 해줘. 일일이 세팅 다 해줘. 그거 알잖아, 그지? 맞지, 맞죠. 어? 아니, 난 리허설 때 깜짝 놀랐어. 뮤직 이제 처음 가고 딱 리허설 하는데 진짜 한 곡씩 계속 들어보고 다시, 다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구나. 아. 나였어. 아, 제인씨 언니 감사합니다. 제 할 일에는 건데 생색 맞는데 애들이 저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말을 해본 거예요. 각자 할 달 일인데 리허설 때 없는 조명을 해요 제가. 맞지 맞지. 실시간으로. 뭘 조명하지 마. 리버 조명 개괜찮게 나오지 않았어? 완전 리버? 지렸어요 리버 때. 그거 리허설 하나도 안 했던 거잖아. 아유. 야. 그롱입니다. 형님 전기 감사합니다. 그롱. 원이 위주로. 와. 와. 미쳤다. 언니 여기 김치 좀 더 먹을래? 많이 먹게 할게요. 많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어떡해? 나 바지락 못 먹어. 아, 오, 나도. 아, 그렇구나. 나 바지락. 너무 맛있어. 어떡해? 저거. 저거 먹어야지 뭐. 이거 면을 바지락 궁합. 엄마, 엄마, 나 이제 그럼 뭐. 배불러. 커질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회장님이 많이 못 드시네요. 많이 먹는데 퍼질까봐. 아유! 와! 눈도와! 눈도 아이고! 눈도도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힘스 업! 눈도와 많이 먹어라. 많이 물어, 많이 물어. 감사합니다. 미쳤다. 굳이 노러스라고 안 해도 저도 알거든요. 어디 언제 러스가 같이 괜찮아, 러스야. 그리고 예, 자,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야,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런 거야. 네. 인생이 이런 거잖아. 야, 너 나왔다, 나왔다. 20개. 20개. 아주 고맙네, 맞추고. 그래.
박중희 형 유명하신 분이야. 날 그래. 날좀 얼마 전. 너 적게 먹어라 뜻이야 이게. 난 그만 먹을게. 아 그만 먹자고요? 아 저는 더 먹으면 퍼질까봐 여기서 이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텐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 먹은 거 아니고? 너 다 먹었는데 왜 배부른 척해? 야 유림이가 벌어도 그만 먹으래. 야 너 그만 먹어. 아니 아직 안 먹은 애도 있지 않아? 안 먹은 사람 천천히 먹으세요. 어, 나 지금 세팅하고 있어. 세팅하고 있어. 막 얼굴 막 바르고. 아, 야, 화장실 갔다 오고. 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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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일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줘, 나한테 줘, 그냥. 가져가, 니네가 가져가. 자, 너한테는 별로 밝게 안 비치는데. 어쩌라고. 밤에 필 거야? 어. 그러면 가. 설아야, 일로 와. 한 방 안 비치고. 너 일로 와. 네. 나는 밤에도 안 비고. 그래. 너 뭐 또 안 해, 너. 너 오늘 술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아, 저? 잠깐만, 너 오늘 그 야영 왔는데 그 술 마셨어? 아, 너 저번에 마셨어, 안 마셨어? 스키장 때. 저 스키장 때 술. 아, 저기 독감 걸렸잖아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알바노. 술에 빠노.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내 어깨 이렇게 어색하게 잡아? 아, 아니, 설아가 내 어깨 언니 잡는 거 봐. 아니 이게 키가 비싸니까 어깨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네. 어깨를. 야 어깨를 누가 이렇게 잡아? 설아야. 아니 어깨가. 예? 너 어깨가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아, 너 어깨가 설아 너 사랑해다. 그러니까 어깨가 거의 귀 밑에 지금 붙어있거든요. 진짜 레전드다 너. 너 사랑 사랑 해주니까. 야 어깨가 많이 올랐네. 너 상 어깨를 아주 그냥 올리는구나 이제. 나도 이제 고인물 그 고인물 되나 이제 고인물. 야, 뭔 소리야? 지금 누가 오면 너 우리 둘한테 잡혀가는 애야. 너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야, 근데 저쪽에서 피니까 이쪽으로. 와, 너 1년 채우고 와. 이 곧이지 뭐. 이제 너 몇 개월 됐어? 야, 너 몇 개월 남았어, 1년? 나 이제 그, 이제 곧 4월이니까. 3개월 남았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5월 말에 입사했어요? 어, 진짜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잘해라. 야, 언니들! 그래야지. 야. 야,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장난치는 중이지. 야, 빨리 말해 장난이라고. 아, 저희 놀고 있어요. 아, 장난치는 아, 좋아요. 아, 저희 놀고 있어. 아, 선생님. 아, 저희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 저희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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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흘려주세요. 흘려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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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아니 약간 좀 진짜 안 했어요. 아, 그 가정쌤이라 기가쌤. 기가쌤. 이런 거 막 옆에서 꾸미고 맨날. 약간 좀 히스테리 부릴 것 같고. 아니 체육쌤. 야, 너 미남 문자 간다. 너 좆됐다. 좆됐다. 아니 야, 이런 거 다 들어가 귀에. 진짜?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이렇게 총무님 얘기 한번 딱 했는데 갑자기 미나. 근데 너 방송에서 나 그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니까. 너 가정쌤 이제 너딱 걸렸다. 아 좋겠다. 아니 미래 가정적이고 가정적이다. 나도 내 말은 나도 너네 이제 너네 이제 서울쇼 지분으로 안 가는 거 알지? 댓글 써가지고 너 이제 미남 문자 미운쇼 간다. 먹고기 달린지 그거 이달리네요. 아니 이번에 기가 세! 가정쌤! 나 가정쌤 못 살아! 내가 뭐가 가정적이야! 가정이 없는데! 똑같지? 가정이 똑같지? 좋겠다. 몇 명까지 정해줘! 이걸로도 이제 좋겠다.
가라. 내가 민환이한테 그랬거든. 넌 진짜 서울쇼 뽑아라. 맨날 그랬거든. 넌 진짜 아니, 아니 집은 집은 보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집은 근데 나한테 사진 아니 근데 좀 막아 빨리 와라. 사랑했다 싫어. 나도 고인물 껴줘. 야 예술 왔으니까 가자. 나 예반아. 외톨이 만들어요. 우리 고인물도 아니야. 왜? 어? 왜 갑자기 거기 가서 앉았어? 아 진짜 아. 제가 1진이었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팀장님. 하지 마. 아니 아니 게임해라. 어디서 게임해라. 문자 어딨어? 아 이따가 쓰려고. 아 왜 쓰레기를 나한테 버릴라 하냐고. 가라고. 아 여기 떨어졌거든? 어? 근데 어? 사자마자 펑이라는데? 내가 잡아서 그래? 그런데 뭐래? 보자 게임해라. 예. 다 왔다! 가보자! 없는 사람! 아니, 왜, 근데 뭔 냄새가 갑자기 왜 나 쳐다봐요? 네, 맛을 느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향수 맛이 나가지고. 와이파이 없어요? 아, 챙겼어. 라라라랑 팡팡팡.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오징어 게임 뭐 그럼 네가 부금 준비했겠지? 네. 오. 오. 죄송합니다. 야 이제 오. 너무 나가네. 이제 그림말도 치네. 아. 네, 너, 신호업. 많이 생겼어요. 신호업 아니야? 신.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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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나요. 네. 아 샤넬 형님 샤넬아 샤넬아 아저고 팀장님 아까 오디오 안 채우고 맛있게 먹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지금 잠이 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등 깨시고 배부르니까 예. 서서 졸리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애들도 좀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워야지 맨날 채우는 사람만 하면 이제 터지면은 예. 화면 넘길 거야 조치할 때까지. 어. 어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해 주세요. 보고 싶은 사람. 오 미켓. 지금까지는 이제 평행선으로 보여 보여주지 마. 레더프레이 컨텐. 없으면 그냥 저희가 할게요. 날박이요? 참 존나와요. 날박이요? 10분쯤 때문에 채팅은 안 돼. 제가 보고 싶다고요? 아, 회장님 잠은 죽었어요 저. 엄청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인심을 먹어가지고 밥을 먹냐고 그러시잖아요. 잠도 죽어서 자는 게 아닌가? 엄청 좀 좋다. 나도. 어, 좀 쥐만 먹으려고 해요? 와. 나도. 어머, 될 건데. 아, 전화해, 전화해요. 아, 이거. 황동문 하면 되지. 와. 네. 아니, 아까 오빠의 도원이? 아, 이거 도원이가 준 거야. 4등분 안 되나요? 3등분 하면 되는데 뭐 껍질만 주세요. 좋잖아. 너 껍질도 쉽지 않아? 아 이미 먹고 있어요? 야 근데 왜 껌이 검은색이야? 시멘트 노란 껌인가? 먹지만 줘. 아 맛있다! 안에? 아 좀 약간 이제 잘 나갔었나 봐요? 학창 시절 때? 어? 아 진짜 학창 시절 때 만났으면 진짜로 학창 시절 때 아 진짜 학창 시절 때 만났었어야 했는데 빵은 형이라 다행이다. 야, 나보다 몇 살만 어렸으면 그냥 조져버린 건데. 이걸 받아줘. 아니 근데 진짜 잘 받아줬다. 그러니까 역시 홍감님. 빵 하도가 좋은 거 아니야?
네, 빵팀장 뭐 운동 같은 거 했어요? 아, 무에타이 했던 거 몰라? 오, 무에타이 얼마나 했어요? 무에타이 한 이틀인가? 한번 다녔다가 아 이거 진짜 정강이를 이렇게 쳐서 정강이 그 단련시키기가 이렇게 졸라 아파 진짜. 그럼 뭐 하다가 이제 나가? 아 근데 나 진짜 졸라 나. 잘 쳐. 잘 쳐?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하려고 다니냐? 아니 무슨 아니 또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만 누나님? 먹으면 사람들이 시비 걸어. 아니 무슨 아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와, 아 또 그 이상한 뭐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 나 술 먹고 시비 가고 다 그런 애들은 더 무서운 사람 만나면 깨기 가면서. 맞아. 무슨 소리죠? 술 먹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러는데 시비 걸고 다니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아. 아니 저 술 먹고 아 예 형님 그러십니까 저 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진짜 주먹 휘두르거나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저 같은 사람 진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진짜 화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력. 내가 신고노 불러줄 테니까 신고노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봐.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강력 약간. 강력 약간. 아유 쓰레다. 강력 약간. 야 고노 한번 붙자 이 새끼야. 김밥 새끼야. 김건호 씨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건호. 박건호. 그래도 우리 혜정님이 제주도에 있는 풍차보다 잘 돌려. 어, 진짜요? 못 봤어? 아 진짜 봤어? 이렇게 팔 돌리다가 공중에 떴잖아. 쨔! 공중에 뜨지도 못했어. 그냥 낙하했어. 무한 능력이네.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근데 혜미 오빠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말해? 대나무 헬리콥터. 야 말만 하면 회장님이 이 새끼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애새끼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기가 죽는 애가 문제야. 그래 죽는 애가 문제야. 그래. 그 방송인데 안 그래서 밑바위를 뭐 챙겨야 돼? 아니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 같이. 한 뭐야 여기 겸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다고 욕을 해야지 이 새끼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추새끼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들. 엄마한테 쫓아만대. 너 몇 년 몇 년 했었지 방송? 저 3년 했습니다. 3년? 예. 네. 와 3년 날 하루에 12시에 14시간씩 했어요. 그래. 쉬지도 않고 이 새끼야. 와 14시간씩 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쉬시는 거예요? 너보다 많이 쉴 거예요. 와, 뿔뿔뿔뿔.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식구들은 그러니까요. 안 돼. 날로 먹으면 안 되지. 어? 날로 안 먹습니다. 아니, 저 라떼 눈이 아니라 지금도 BJ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신입도 꾸준히 오래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지. 근데 예전에 그거 들었었어요. 우리가 한창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메이저 형님들은 밑에 있는 애들 것까지 이렇게 다 모니터링 하면서 더 우리보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거 들었을 때 아 절대 못 가는구나 저 세상은. 이런 거 많이 느꼈었거든. 아니 위를 보고 준비하는데 나는? 아 그래요? 밑을 보고 준비하면 답이 없어. 아 근데 약간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올 막 이렇게 시청자 막 찾으면 막 모니터링 하면서 막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 하겠는데 밑에 있는 거 보면 감 떨어질까? 아니 밑 다 봐. 근데 다 봐. 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봐. 뭐지? 조금 신입들 보면서 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배울 점은 다 있어. 역시 저 편집 방송도 보시더라고요. 우와. 위를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돼. 그거는 아 맞아. 아 따라한다고 못 따라한다니까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 TV 방송 보면서 오바이트 쏠렸던 장면이 있어. 뭐 국토하다가 밥을 처먹어. 국밥을 처먹는데 네. 이 새끼가
걸어가야 되는지 택시를 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시청자 하더라고. 어. 근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그냥 걸어. 택시 타고 싶으면. 택시 타고 싶으면요? 응. 뭔가 이제 큰 거 보여주고 인심 잡고 가야지. 그지? 네. 근데 이 새끼는 택시 돈 좀 달래. 택시비 좀 주세요. 택시비 좀 달래. 그래야 택시를 탈 거 아니네. 진짜 다르다. 그걸 보셨어요? 국밥 청원대. 나 그 국밥 사장이었으면 뚝배기 깐다니까. 와, 나 그걸 볼 줄 몰랐는데. 그때 몇 명 없었는데. 진짜? 와. 50몇 명 있어. 근데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기본 사상이 다른 거야. 사상? 생각. 어쩐지 예전부터 왜 이렇게 회장님 깨비처럼 드립을 지지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비 방송 애청자시군요. 아니, 나 얼마 전에 러아랑 했는데, 드립을 자꾸 치는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 너 방송 너무 많이 봤어. 아, 너무 급발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날 전두기였나? 그니까 누구 있었는데, 다음날 그걸로, 어? 역후 하면서 내 식으로 다시 돌아왔지. 아, 근데 난 회장님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여자들한테, 여자 게스트 1대1로 하면서, 여자애들한테 무리하게 한 거. 그런지 알지? 자기는 잘생겨가지고, 막해도 우리 입장에서, 와, 이 새끼는 잘생기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게 졸라 재밌었어. 아니야, 난 잘생겼다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 그냥 난 평등주의였어. 남녀 평등. 그래?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욕을 하면은, 여자한테도 욕 박아야지.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여자한테 어떻게 원래 그랬어? 원래 우리 같은 경우 이쁜 여자가 있으면 아 얘 얘 이런데 어쩌라고 비웃으려고 막 이런 이쁜 여자한테 씨발 새끼 그러니까 이쁜 여자한테 어쩌라고 비웃으냐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졸라 웃겼어요 저는. 와 이게 역시 그때가 이제 저는 와 이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소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룡실장.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자한테는 안 치지 내가. 남자한테 좀. 근데 약간 남자하고 못 싸우는데 여자하고 싸울 수 있다. 아, 여자한테는 절대 못 치지. 근데 그때 만숙님 오셨을 땐 진짜 못 이길 것 같던데. 만숙은 내가 쥐지 때렸지. 내가 그 여자긴 여잔데. 앉는데 방어하는 게 한턴 쉬어야 되겠다. 체급 차이. 그래도 그러니까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게 회장님 방송 보고 배우고 했다가 진짜 여자애들한테 존나 욕먹었거든요. 다 얼굴이 돼야 돼요. 그거 다 얼굴이. 아니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불편하게 안 보이게 했겠지. 욕은 내가 불편하게 잘해도 그 게스트랑 할 때는 그게 불편하게 안 보, 불쾌하게 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굴 때문이야. 얼굴은 또 아니야. 말투랑 이런 것도 있지. 나도 유쾌하게 했는데? 나도 유쾌하게 했는데 싫어하고. 뭔가 격 같아요. 유쾌하지 않잖아요. 아니 어이여 변상훈 니는. 근데 그게 얼굴이에요. 맞아요. 아니, 저는 모든 게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얼굴이 패시복이네 생각해보면. 아, 얼굴도 좋은데. 얼굴이 기본 옵션으로 괜찮으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괜찮아요, 팀장님. 그 오늘 펜션에 그거 안마의자 있어? 내가 있었는데 치웠어. 내가 아, 치웠어. 다행이다. 가서 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가서 바로 하고. 아니 네가 이제 좀 술 먹고 위험해지면은 네. 내가 그 안 마을 자리에서 일어났대. 저 안 먹을 건데. 술 안 먹을 건데. 아유 재밌겠다. 야 오늘 진짜 야 오늘 해산물 시킨 거 없지? 네. 아 왜? 아 오늘 술 한 줄 해산물 안 된다 이거랑. 안에 맛집 내가 나. 야 다들 마스크 끼고 마셔. 오늘 그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끼고 마셔. 얘는 방국면 끼워야 될 것 같은데요. 나 한번 더 공격할 수 있는 차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이 쓰고요. 난 탱커가 어울려.
야, 근데 깨비야. 네. 개국이 뭐야? 어, 이거 아니, 아니 30마디 하면 한 마디는 준비하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한 마디야. 예, 진짜 다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 떨어질 게 없어. 잔정도 없어. 아,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는 잘 만들었어, 이번. 쓰실 거 영상. 덜 봐도. 내가 꼭 주연이 아닐 때. 아. 아, 내 연기력이 별로면은 주연 안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배우꾼이 짓밟혔어. 아. 다음번에는 존나 싸가지 없는 역할로. 와, 개살이 야, 야. 네. 조연으로 넣어. 조연으로. 조연이 딱이야, 난. 그거 알아요? 몰라, 이 새끼야. 그 하정우 담배 필 때, 어,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그거 있거든요. 박철씨. 그런 거. 아니 진짜 이번에는 진짜 때리는 씬을 넣었어요. 평소대로 하면 되겠네. 우리 회장님 그거 많이 보셨나 보네. 아산 백호 알면. 야, 쇼츠로 보이던데? 아, 나 그거 보고 싶다. 파묘. 아, 파묘 보고 싶다. 파묘 거의 뭐 천만 다 됐다던데. 아, 천만 됐어? 아, 천만 됐어요? 야, 파묘를 전체 보러 가는 거 아니다. 아니, 지원자만. 오. 아, 진짜 파묘. 나 영화관 안 갔지. 진짜 말 봐. 아 진짜 보고 싶어. 아 잠깐 여기서 본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무조건 있어. 아니야 다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여 아니지 몇 명 안 갈 걸? 막상 이렇게 말해도 한 6명 갈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혼자만 얘기해서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안 오면은 뭐 얘네 이제 봤다. 아, 아니지. 아 그건 영화는 상관없지. 아 영화 싫어해. 나 갈래. 뭐 대관 아, 오. 아 진짜 보고 싶어. 나 팝 진짜 야, 솔직히 여기 있는 인원들 중에서 무섭대. 무서운 거 못 본 사람 못 봐.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어, 호러물이야. 나 이렇게 하면 잡아먹는 거 어때? 약간 곡성 느낌 나는 거 아니야? 맞죠? 옷살트. 재미없어요? 나 벌써 옷살트 하니까 손에 땀 나. 아, 씨가 더러워. 개무섭네. 안 무서워도 요즘에 얼마나 볼 영화가 없으면은. 그치? 그런 게 있어. 처음 같은 거야. 처음은 나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 그 뭐 이제 따뜻해지는 딱이지. 맞아. 아 이제 영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영화 촬영도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그때는 진짜 볼 거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나온대. 맞아. 다음 달에 범죄도시 4. 아. 범죄도시 다 본 사람. 1, 2, 3. 아예. 난 다음 달. 역시 와. 범죄도시 안 봤어요? 봤어. 1, 2, 3 다. 2, 3 봤어. 오. 아, 3는 안 봤어. 어, 진짜? 3는 안 봤어. 3 봐야지. 범죄들, 아니, 난 너무, 나도 원이 재밌어서. 3 별로야, 나. 3만 봤는데. 아, 솔로야, 이거. 어. 아, 진짜? 나 이번에 독전2를 진짜 기대했었는데. 아. 독전을 안 봤어? 독전. 독전2를. 나. 마녀2도 망했지. 아, 나 마녀도 진짜 기대했어. 원래 다음께 흥하기가 힘들어요. 타짜도 그렇게 따지면 타짜도 좀 막사지. 아, 맞아. 타짜 1보다는 2가 더. 이렇게. 아, 근데 타짜 시리즈는 그래도 다 평탄 친 것 같아. 그냥 진짜. 아, 근데 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타짜 원이 개쩔어가지고. 마녀2 써. 아, 그러네. 친구2가. 아, 친구2. 어, 친구2도. 도둑들도 2가 있나? 아니 없어. 난 그래도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나 이제 넷플릭스 중에 수리남이 제일 재밌었어. 수리남. 아. 엄청 옛날인데? 아직까지 그걸 이길 그 작품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수리남 제일 개인적으로. 수리남.
아, 오징어 게임 2. 아 맞아, 맞아 오징어 게임도 이제 나온다. 아 이 나와? 나온대. 어. 우와 재밌겠다. 카지노. 오징어 게임 진짜 유명했잖아. 맞아. 아 2가 좀 진짜 힘들긴 해. 2 같은 거. 어 순이남 한번 이제 그 한번 찍을까? 순이남 해가지고 홍어들 깔고 이렇게 홍어 존나 먹겠네. 홍어 말고 빼찍아. 총은 어디서 구한 거야? 총은 왜 AK 그거? 비비탄 총. 야 다른 나라 가서 찍어야 돼. 다른 나라 가서 찍어야 돼요. 코카인 대신 코크. 드라마 스크립 카드 재밌지. 맞아. 근데 너무 옛날이네. 요즘에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 나 그거 봐. 어, 어 봐요? 아, 왜냐면 그런 걸 봐야 머리가 돌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돼. 아니, 그런 거 하면서 그 대사. 아니, 대사가 아니라 뭐 드립력도 드립력인데. 아까 이제 컨텐츠 구성이 된다. 컨텐츠가요? 나도 봤는데. 아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들이 표현을 하는구나. 어, 뭐 이런 거. 눈물의 여왕 그거지. 그 김수현 나오고. 그, 그냥 이사, 아, 뭐야, 걔랑. 김지원이랑 어, 결혼해가지고 어 맞아요 우리는 거 스트레스 존나 받고 어 내 남편도 결혼해줘. 근데 그걸로 누가 뭐 방송 콘텐츠가 나오는데 어 그거 해봐 해봐 뭔데 뭐 뭐가 우리 나왔어? 이혼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 요즘에 도파민 얻는 거는 그거자 연애 프로그램. 아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거 때문에. 나도 별로 나는 이제 어 뭐 깜짝이야. 나는 솔로, 솔로지역 이런 거. 회장님, 만약에 회장님. 상생년에 섭외하면 나갈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전 여친이랑 같이? 오, 오. 안 돼. 아, 우와. 회장님 연애 프로그램 만약에 섭외하면 나갈 수 있어요? 어. 어, 진짜로? 하트 시그널 그런 거? 어. 잠깐만요. 되겠냐, 근데? 잠깐만, 어, 아니야, 돼요, 진짜. 기사님, 다이어트 빠꾸로 하셔야 되는 건데. 기사님, 뒤로 빠꾸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 빠꾸에서 어때요?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 죄송합니다. 못 드려서. 여기 맞아? 아니 그러면 빠꾸에서 어떻게 주차 일단 내려서 걸어가고 주차를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서 짐이 그만한데? 아 짐이 근데 뭐 걸어 앞이야 안 걸어. 아, 어, 근데 뭐 섭외가 돼요? 아니 영웅이가 나 혼자 산다랑 솔로 연애랑 솔로 지옥이랑 다 풀어 넣었대. 나 그냥 말도 안 하고 꼬라이야. 다 빠꾸 먹었대. 나 먹었대. 뭐 그냥 죽대기 만들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거기서 보면 재밌겠다. 신기하기도. 일단 넣고 본데. 아 그래도 타고 보면은 이제 그 작가님도 아시는 분들 이제 형 피지컬 있을 피지 운동할 때 형 피지컬 백도 괜찮나요? 아 그것도 투 나온다던데. 야, 이미 했어. 아 맞네 맞네. 거기 가면 날라다녀 나나. 아 저도 그 아까 얘기했거든요. 피지컬 백3 나오면 이제. 한번 추천해달라고. 원래 근데 그 유튜버들 중에 이제 재밌는 사람들 나오면 그런 프로그램 더 흥하잖아. 이번에 PT 형도 나왔잖아, GPT 형. 근데 그 이제 환승연애 할 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전 애인 오. 데리고 나가기. 오. VS 하나는 내가 사귀었던 사람 중에 제일 잘난 사람 데리고 나가기. 아, 그 두 개 중에 하나? 오. 두 개 중에 하나 뭐 고르는지 뭐 있어. 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건 없고 잘났던 사람? 잘났던 사람 자랑하려고. 아, 자랑하고 싶은 아. 사람? 친구들 다 보니까 아, 이, 아. 얘랑 사귀었었다 이렇게. 아 나 얘랑 사귀었었다 이런 아. 걸로. 아니면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어 있습니까? 어 없는데? 아니 회장님은 그런 데 나가야지. 하트 시그널 그런 데 나가지고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왜 이렇게 차갑냐, 너 이런 거. 아프리카에 처박혀 있어라. 아프리카에 처박혀 있어라, 맞지? 다 오케이. 도착인가요? 아니, 언니, 모자. 네, 도착인 것 같은데? 오! 도착! 아닌 것 같아. 안 했어요? 아,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아, 앉아. 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찍도 안 했는데, 아트벨트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그 따로 오는 사람들이 미리 와 있으려나? 어, 와 있어. 와 있어. 진짜요? 다 와 있어요? 오늘 거기서 카메라를 만져. 공방 가서 카메라 안 만져. 어, 저 누구야? 루아. 아, 루아다, 루아. 카메라. 잠깐만요. 아, 형이 씨.
야, 카메라 좀 봐도 될까요? 조명 좀요. 존나 웃기겠다. 좀 어깨 나오는 것 같은데 조명 하나만 켤게요. 뒤에 지금 빨간색에 어울릴 것 같거든요. 조명 뒤에 바꿔주세요. 블루투스 소리가 어? 막 이러고. 아니 상공님은 돼요. 아 엄청나 보다. 왜? 장비 얼마예요? 장비 어디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착! 야 쓰레기 갖고 내려라. 예. 아, 너 뒤에 소리. 아, 내 거야. 누구 거예요? 현금 남는 사람. 현금이요? 손, 아예. 나 아무것도 없어. 빠바바밤밤. 너 카메라 좀 들어줘. 네. 아, 손이 안 되는구나. 아, 돼? 네, 괜찮아. 이거 빼, 빼. 카메라. 야, 경동아. 어? 너 쓰레기 안 들고 와. 나? 빵. 응. 내리세요, 내리세요. 안녕. 아이고. 언니, 누가 오다가 돈을 받고 있어? 도착! 왜? 이거 좀, 이거만 좀 들어. 어? 아, 축구장도 있네? 어. 뭐 거기서 거기죠 다. 뭐 펜션 뭐 이 인원이 다 수용되고 하려면. 까비. 조심해. 아, 조심해. 내가 들어줄까? 야, 진짜 골죽이식. 그래. 노력 중입니다. 노력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안녕하십니까. 별세계 노래별이 세계 뜨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엄청 가까우시다고. 아, 그냥 네. 같은 구여가지고. 어, 어쩌라고요? 네. 어, 형님 오늘따라 멋지셔요. 야, 스키장 왔어요, 혼자? 멋지세요는 그냥 그냥 인사말이었구나. 신난지 말고 안쪽에다가. 와, 어서 들어오세요. 예. 네. 어, 어서 들어오세요. 사람도 어디 있어? 문택이는 왜 그러시고? 아빠. 어? 양치를 미리 하고 오던가. 아니다, 아니다, 자유롭게. 안녕하십니까. 어, 아이고. 와, 어제 잘 봤습니다. 이야, 게스트, 네. 역시. 가지 마세요. 네. 자, 짐 풀게 들어가자. 아, 지금 청소가 아직 좀 덜 끝나가지고. 잠깐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엎드려. 예? 네? 아우, 청소. 아, 진짜.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야, 새끼야. 장난. 청소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와서 거의...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디오 고쳐요. 어. 청소가. 와, 여기 수영장 뒤쪽에도. 아, 여기 물을 아직. 아. 여기 그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어, 어, 근데 이거 했으면 레전드였겠다. 지금 못 쓰고 있고. 앞팀이 좀 늦게 나갔었나 보네. 오. 뭐야, 뭐 죽이 너? 죽여줘? 죽여달라고요? 어이없는 새끼 저거. 방은 몇 개야? 방은 2층, 3층에 6개? 네, 방은 충분할 것 같고. 와. 또 이제 레전더리 탁구. 에, 여러분, 그, 저,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요? 아, 1박은 죽어도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1박은, 괜찮아, 평하게. 1박은 필요 없이 집에 가고 미리 말하세요. 막 갑자기 막 뭐 새벽에 막 부모님 찾고 막. 뭐 갑자기 무슨 사건 일어나고 막 미리 말하세요. 미리 고양이, 고양이 강아지 밥 줘야 된다. 없어요, 없어요. 나 죽고 왔어요. 절대 자고 갈 겁니다. 무조건 자고 갈 거예요. 형수님이 들어오시래요. 아니 안 가요. 자고 갈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했다고. 가십시오. 자고 가기로 했어요. 혹시 밖에서 주무실 분들이 있을까봐 침낭을 좀 챙겨왔습니다. 없어! 아니, 침낭 챙겨왔어요. 어? 침낭 챙겨왔어요. 그, 너가 침낭 밖에 자. 아, 아니요. 저. 아, 너 집 가깝잖아. 중간에서 자, 거기. 집이랑 여기랑 사이. 아, 왜 그래?
아, 집 가서 자면 되겠다. 아, 잠시만요. 집 가서 자고 다시 와. 뭐야? 귀여워. 집 간다 보다. 저쪽이 회장님 제가 회장님들이랑 근데 칼국수를 드셔가지고 제가 커피도 내려왔거든요. 커피를 일단 먼저 드릴게요. 아, 이런 게 보여주기식이구나. 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냥 거기 종합운동장 안 오고 바로 온 게 그게 제일 중요해. 왜 다들 나한테 안 보라는 거야? 아유, 세게. 아니 잠깐 회장 커피 내려. 너 같은 새끼를 한 명도 못 봤어. 이거 독일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 커피예요. 너가 한입 먹어봐. 그러니까요. 먹어봐. 이거 괜히 지가 집 가고 싶어서 아프게 만든 다음에 다 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한입 돌려 먹으면 되지. 그래요? 어. 신뱉은 거 아니야?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 먹은 거 봐. 갈 때 또 있잖아. 저기 보세요. 저기 눈빛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맛있지. 아니 저 안 그랬어. 또 이따가 심심하시면은 제가 과일이랑 직접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도시락. 고맙게는 받겠는데 그거 없어지진 않아. 전과가. 나 저 처음이야 진짜. 집이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아니 그 새벽에 분명히 또 차를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차를 가져왔어요.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차 갖고 왔으니까 우리 그 집까지. 너는. 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녹음기야. 안 돼. 언니, 어? 잠깐 집에서 나 칫솔 좀 갖다 줘. 야, 어제 칫솔 안 샀다. 나 칫솔. 아, 근데 좀 이따 그 장 보러 가야 돼. 오케이. 잠깐 뭐.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돼서. 없으시죠? 다 걸렸어? 아, 저희가 지금 없대요. 그래서. 야. 넉넉 치지 말고 우리 인스타 친구들 그 인스타 많이 많이 찍으세요 지금. 인스타인데요. 네. 네. 인스타 사세요. 미리 찍어 놓으세요. 앉아 있다가 또 이따가 갑자기 막 찍고 있던. 야, 아 나도 있는데 나 설한가 아까 5천 원. 나 미나 일로. 나 한번 뭐 확인하고 왔어요. 못 먹고 있어요. 아 150만 원 모았어요. 어. 아, 나 방살 다섯 개 밀려 있는데 네 개. 내가 또 하나 떠보냈거든. 이거 말고 아이돌. 야 언니 조심해라. 어 언니 조심해. 이거 유행이야 이거 하면은. 이거. 미나 거 올리면서 이따 새벽에 다 올려야 되겠다. 이거 바로 해야지. 미나. 하나 둘 셋. 아야 코로나니라 호신용품이라고? 코로나니라고. 이거 그냥 언니 클럽에서 놀려 그런 거 아니야? 와 함께 한 새끼 깐 거 아니야? 그렇게 쓰더라고. 야, 거기다 미신은 뭐야? 야, 너 골뽕이지 이거. 와, 지금 어려. 와, 쫀다. 와, 씨발. 쫀다. 왜 사진 찍으면서 휘청거려? 왜 사진 찍으면서 휘청거려? 야, 너 집이 가까워서 옷이 그런 거야? 아니 오늘 약간 봄맞이 해가지고 핑크로 회. 지금 집 앞이라고 입고 왔, 집 앞에 옷을 입고 왔네. 근데 등산 가는 패션이잖아. 네 옷은.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언니 난 여친룩이야. 얘는요, 얘는 축구띠 나왔냐? 아니요. 얼 커플로 의상도 맞춰. 저 오늘 진솔룩이에요, 진솔룩. 요즘 진솔룩이 가서 노력을 하라고. 의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치도 첫 빨리 하든가 그 뱉든가 해 빨리. 아니 너 아니 집 앞이라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약간 봄맞이니까 약간 핑크하게 약간 봄 머리도 하고 왔어요. 집 앞이라고 화장도 안 하고 왔네. 화장 다 한 건데요. 아 했어? 마스카라까지 다 한 건데요. 아 그래? 네. 머리 안 감았지? 아 머리 집 앞이라고. 아니 머리 감... 냄새 맡아 보실래요 회장님? 머리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아 진짜 감았어요. 잠깐 지켰다 오는데 뭐. 무슨 표정이지? 혹시 맴솔 냄새 나나요? 하지만 강남센스 이제 방세 언제 주나요? 한량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 할게요.
거기 박남순 씨, 제 방셀 언제 주나요? 오늘도 빨간 옷을 입으셨네요. 어, 오늘 빨간색으로 준비해 주던데. 오늘 빨간 옷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어? 빨간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옷이 다 잘 어울리. 아, 그만 좀 해. 죽여 죽겠어. 진짜. 아, 이게 그냥 커피 가 그러면. 가! 아 뭐야! 다리 안 잘라! 너무 멋있어! 왜? 아니 한대 맞은 거 못 가는 거지. 네, 여자들끼리 잘 놀겠지. 오케이, 방방 있습니다 형님. 방방 신발 벗어. 야, 자빠진다,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야. 다치지만 마. 회장님 한번 들어가서 가운데 한번 버티기 어떠십니까? 야. 야, 회장님이 들어가서 진압하시고. 야, 돈 내 500원씩. 시 30분. 야, 이용하려면 돈 내. 아니, 이렇게 탈. 뭐라, 씨, 아니. 야, 알바 똑바로 안 해? 애도 300, 500원씩 받으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사장님이 좀 약간 돈 좀 걷어오시면 안 됩니다. 300씩 돌 수 있어? 전 되죠. 나도 존나 돌아. 어릴 때 300도가 뭐야? 이거는 돌면서 노는 거야 원래. 아 왜 자꾸 왜? 박수야 너 들어오래. 아 저는 쉽습니다. 박수야 너 아직 못 잊었나 봐. 얘네들 사이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야, 얘들아. 네? 나와. 야, 이제 돈 내. 지분 0.1씩. 이용 거 지분 0.1. 에이, 됐다, 야. 이걸 어떻게 타는 건지 우리가 보여줄게. 아, 뭐, 보여주지 마. 문 닫아. 아니, 너네, 아, 우리, 안 놀아. 이제, 폐업. 뭐 하려고 안 했어? 아, 폐업이지. 덤블리 한번 보여줘, 덤블리. 들어가. 아, 저 안 돼. 덤블리. 야, 너네 아, 이거 아니지. 어. 회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회장님 백덤블링해. 나 원래 안 타고 싶어 진짜. 나 아니야, 나 깝치다가 다치는 현상 많이 일어나서. 아니 맞아. 아, 이따가 덤블링 안 한다고? 아니 또 다칠 것 같아. 그래서 학수 시킨 거 아니야? 하고 싶어 하다 지금 학수 빌드업 시켜놓은 거예요. 잘 되는지 보는 거야. 안 부딪히는지. 아 근데 방방지나 이 컵을 맞았대. 그냥 될 건데. 아 공 없나? 아 왜 배경이가 컵이 되니? 그러니까. 아 주변 컵이 있지 않을까? 성수가 괜찮아요. 저희 뭐 어째 남순아 어제 진솔이 봉준이 방송에서 잘해서 칭찬해줘 키키키요. 진솔아 어제 잘했다. 아예아 죄송합니다. 혹시 마스크 있으세요? 마스크야 마스크 여유 있는 사람. 마스크 여유 하나만. 마스크 있는 사람. 여유야? 이모님부터 드려. 카메라에 잠깐 나오실 수도 있어서 마스크 새 거니까. 야, 너 약간, 와, 기럭지가 좋네. 대가리가 작아서 그지?
기록, 아, 기록자 좋긴 해. 야, 강민아! 누가 어찌 보면은, 자, 사진 좋아하는 애처럼 보이지만, 방셀이야, 내가 볼 때 50개 쳐밀린 것 같은데. 야, 너 50개 밀렸지? 방셀. 그지? 맞아요. 숙제 존나. 나 청소 안 됐다는데? 아, 끝났어요? 천천히, 아직.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근데 저희가 입실 시간보다 이게 좀 늦어지면은 저렇게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긴 해요. 우리가 보채는 게 아니라 입실 시간이 원래 우리가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야, 뚜부야, 근데 너 집이 얼마나 가까운데, 여기서? 집 여기서 한 시간이요. 사옥은? 집에서? 한 시간이요. 오. 아, 근데 사옥이 아니어서. 아, 잠실은 두 시간 걸려요, 잠실은 두 시간. 아. 나도 잠실 한 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아, 여기도 한 시간 걸려. 근데 집에서. 분명히 있다가 새벽에 내 차 찾는다, 솔직히 너네. 방금도 강민 오자마자, 언니, 그 커피 좀 사오면, 언니 차로 커피 좀 사오면 안 돼, 이 지랄. 야, 회장 모자 어딨어, 회장 모자. 다니 언니가 뺏어갔는데. 야, 요다. 요다. 어, 다니다. 야, 요다가 요다. 요다니. 우리 준이 그룹엔 요다가 왜 요다니 어딨어? 회장, 네. 회장 모자. 있죠. 기다려주세요. 역시 억티스트. 언니, 근데 그거 억심리 역으로 억지동굴 가느라 힘들었겠다. 흔들리지 말고. 몰랐던데. 아, 조용히 좀 해줘. 스릴 아직 몰라서 전화도 안 받더라고. 한 3분 전에 여기서 그러더라고. 아, 존나 힘들다 씨발. 힘들다고. 역시 억지스트. 너무 정겼었다. 와! 근데 약간 의장님 같기도 해. 나 모자 안 어울려. 형과 그 전화해서 청소 끝났다고. 어, 이거야? 아, 진짜 원이 어디서 왔어? 내가 하는 거야? 어, 그럼 나 똑같아. 요즘 유행하는 거야?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야, 유행하는 거. 회장 모자. 이거 누가 줬지? 이거 모자 누가 준 거더라? 다, 어? 다니가 애초에? 아, 존나 웃기네. 아니야, 다 돌다니는 그래, 했지 마. 네, 바라고 하지. 아니, 날박씨. 네, 날박씨. 아니, 근데 왜 며칠 전에 왜 저한테 갑자기 만 원만 달라고 그냥 했어요? 그때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만 원만 좀 입금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딱 입금해줬어.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친구들이랑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친구들 이게 회장님 안다고 자랑했더니, 야, 만 원도 빌릴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갚으셔야죠. 만 원이요? 네, 왜 안 갚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금으로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니, 입금하세요. 입금하겠습니다. 네. 갚을 건 갚아야지. 도시락 버려줬어. 회장님 가면 제가 챙길게요. 너는 우리를 버렸잖아. 아유, 아, 왜 그러세요, 회장님. 전 별이 최고예요, 그래요. 자, 도와줘! 회장님, 별 뜻이 뭐예요? 어? 별 뜻이 뭐예요? 별? 네. 뜻이 풍선. 뭐? 아니, 자기 이름에 별을 세 개나 달아줬네요. 아, 아, 별 뜻이 뭐냐고? 네. 개 진상. 모자 인물. 어, 나 여기 TV에서 봤어. 뭐야, 바구니? 저희 오늘 레크레이션 준비물입니다.
내가 사왔습니다. 이거 무슨 바구니? 네가 사, 내가 사왔는데. 아, 이거 맞. 바구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 예리하다고 나에다 그런 거. 내가 샀어. 네, 보니까 이거. 아, 무척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저리 가세요. 에? 왜요? 뒷모습 졸기다. 들어가시죠. 바구니 쓰니까. 약간 바구니 쓰고 있으니까 소금 받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뭘 아빠한테 뭐라 하는데. 회장님 아무도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화장실만 갔다 와. 네. 화장실 한 가볼게. 뭐 방을 다 아직 닫힌 풀어줘 다. 네, 방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짐 다 풀고 해. 아, 섞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 뭐야? 얘들아, 지금 한 줄이만. 아니, 방을 한번 봐보자. 가시죠. 아, 이거 저기다 놔둬. 스케치북이라도 놔두지. 왜? 안 터지죠? 네, 방송 잘 됩니다. 아니 방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 어? 버퍼 있는데? 네? 펑주인데? 어? 여, 아니 펑 1도 없는데? 와이파이 없나? 어? 아이 새끼! 아, 아. 아이 봤어, 새끼! 안 봤어. 아니 여기, 새끼 마, 진짜! 문이 막혀있어. 아니 와 문이 막혀있어요. 안 봤어. 아 계단 쪽만? 아 오케이. 그리고 여상층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방이 개 많은데? 방이 양쪽에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샤워실하고 따로 있네. 화장실하고 남자들은 옆에 아 남자들은 아예 옆에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잡아서 남자들 나가서 자는 게 예. 그러면 뭐 방 배정 이런 거 필요가 없겠네. 예. 근데 이게 방이 뭐 침대 있는 방 있고 바닥방 있으니까 아 예. 뭐 지분대로 가야지 뭐. 어, 그쵸, 뭐 지분 손으로. 아니 아픈 순대로 가야지 뭐. 허리가 뭐 일단은 방이 안 좋거나 8개니까 침대방 4개. 아니 뭐 화장실 들어왔어. 이거 광상은 아 진짜. 와, 그거 이거 아니 화장실에 들어와. 야 내 말 들어봐. 일단 그 틀을 제외하고 네. 침대가 4개가 있어. 네. 근데 둘씩이니까 8명. 상위 8명. 어? 저기 지각자다. 아, 빨리 뭐야? 와.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32분. 32분입니다. 네. 32분. 지각자 맞아. 공항 도둑 아니에요? 아 걷지 마. 예? 아 몇 시까지라고 없었어? 2시까지요? 2시죠. 예. 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걷어야지 뭐. 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왜요? 뭐. 저희는 거기는 아니야. 오늘 늦어가지고. 왜 그래? 네네. 눈썹이 어떠세요? 아 얘 버퍼가 어디 구간에서 버퍼지? 계단만 오면 버퍼 같은데? 여기 2층에 버퍼인 것 같아. 너 핸드폰 있지? 네 핸드폰 줘봐. 아 너무 더워. 아. 이거 그 빵우니 걸로 빵우니 핸드폰으로 한번 해볼게. 학수권 없었다고? 아니야 빨부지 안 써요 제가 뭐 그거는. 그러네요. 학수형 폰으로. 이거 내가 무제한이. 거 안 내가 내거 무제한 내 매니저분들 무제한 한번 알아봐. 내 무제한일 텐데 이것도 가끔씩 그럴 수도 있어. 아이폰 14 프로 맥스였는데. 응. 안 터졌대. 전혀 안 터졌어요. 근데 빵우니 걸로 갈아. 아 빵우니 핸드폰 할게. 근데 그 아이폰이라. 로그인. 와 형님들 근데. 야 너 거 5G 돼 있네. 응? 니께 5G 돼 있네. 그냥 그대로 해? 5G? 어, 5G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터져. 안 터지는데? 학습형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LTE로 해볼게 내가. 아 그래도 이게 낫긴 나요 갤럭시가. 통신사가 가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한가위 뭐 어디 거지? 몰라 이게 LG인가 KT인가. 이게 뭐지? 나 그거 해놨었는데 1팀도? 아니야 5G 떠있어. 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형님 이거 설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였죠? 설정에서 로밍 아니에요 로밍? 이거 아닌데? 로밍? SK요 저 로밍? 네트워크 안 켰었죠? 저 데이터 이거 데이터 맞지? 데이터에서 여기가 아닌데? 똑같은데 내 거랑? 응? 뭔데 데이터? 아니야 네트워크 SK예요 데이터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 원래 할 줄 아는데 이게 네트워크로 안 돼? 여기에서 이거 맞지 않아요? 데이터? 티로밍? 모바일 네트워크 같잖아요. 모바일 네트워크 응? 있는데 그런 거? 연결이래. 아 연결 연결? 아 여기 있나 보다. 아 오케이 아 네트워크 맞네 네트워크 뭐 LTE 이거 LTE 오케이 굿 녹였죠? 오케이 야 도깨비 거기야 안에 그 에어컨 켰어? 네 켰어요. 뒤질 것 같네. 됐어요? 어 잠깐만. 일단 이거 하고 있어. 아 잠자리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았어 좋아. 오디오 좀 부탁할게. 네. 저희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가지고 애들이 저희를 무슨 뭐 동물원의 원숭이 맹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굴 빛도 존나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거든요. 가서 팰까? 맞아요. 지금 뒷담을 겁나 까고 있어요. 진짜 지들 존나 이쁜 줄 알아. 옆담을 까고 있어요. 옆담. 뭐 괜찮아요. 어차피 뭐 얼굴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밤새 거의 다 썼거든요. 옮길게요. 근데 이거 슬 이제 바로 이제 게임 들어가는 건가? 레전더리 게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저 강목 어디 있어? 강목으로 한 대 빠빠씩 쳐야 돼. 혹시 차력쇼 아닌가요? 도대체 이걸로 뭘 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질 좋죠? 제 거예요. 아니 저기 보니까 당구대가 있더라고요. 혹시 초고화질로 키셨나요? 아니 고화질. 고화질인데도 화질 좋다는 소리 역시 빵운이 했는데 이게 더 좋대? 네. 화질 좋다라고 이렇게. 뭐야? 이게 저예요.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달라하지 말아주세요. 안 달라고 그냥 네가 이거 가지면 돼 이제. 아 아니야. 어차피 야광폰이잖아. 나도 야광폰이야. 똑같이 개통 돼 있어. 그 쓰세요. 그거. 싫어. 지금 저 제 거 뒤에 싫다고 싶어. 싫어. 아 싫어. 안 싫어. 싫어. 그냥 당구 좀 치십니까? 아 너보다 잘 쳐. 깝치나. 여기 지금 쓰리 쿠션 친다고 지금 깝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문제야. 내 핸드폰 뺏기게 생겼으니까 당구 치라. 아 지금 핸드폰보다 당구가 더 중요해요. 핸드폰 그 가져가지 마세요 진짜. 불러주세요. 어. 에이 문 좀 열어줘요. 야 문 열어 문. 반상회를 하고 있네. 좋아요. 왕자님들이 들어오면 문 즉각 열어주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그래서. 뭐야 이 소식이 뭐예요? 니네 그 빡빡치는 거. 버퍼 없나요 혹시? 위에 한번 갔다 볼게요. 네. 안 터져요? 야 나 핸드폰 나 모바일 무제한이 아닌가 봐. 없대. 버퍼가 없대요? 어. 아 있다. 아 이거 무조건 그거야. 뭐? 무제한인데 제한 걸리는 뭐? 무제한인 거 아니에요? 박수 형! 형거 준비해봐야 돼. 이거 왜냐면 터져. 내거 1도 안 터지는 거거든.
잠깐 이거 2층 가면 터질 것 같아 지금. 2층. 아, 네 핸드폰으로 하자. 어? 이게 아예 안 터진 게 마음 편해. 가자. 없어요? 아, 마지막 최종 체크 해보고. 아이고, 어디 있으면은 뭐, 있으면은 내 걸 보고. 터져 터지죠.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없어. 역시 빵빵이 아. 핸드폰. 아예 없었어? 네. 아예 없어요. 마, 아까 물타기였나? 물타기네. 와, 잘한다. 아, 물타기는 아니고. 아. 아니, 회장님이 잘 주신다 그러는데. 2층은. 아, 회장님이 다들 잘 주신다. 근데 초록불이 난다. 아, 별빛도 좋아. 이거는 초록, 어, 초록이야. 어려운 거. 잠깐 안 들어. 어. 야, 어, 아유, 아예 펑펑, 여기 당구장도 펑펑. 아, 걸린다. 아우! 당구장을 안 해. 어려운 거야, 이거. 잠깐만, 여기가 문제지, 여기. 어, 여기 밥 먹는 거. 너 1초도 없었지? 예. 그러면은 잠깐만, 제 걸로 한번 좀 올라. 아, 근데 와이파이가 어려운 게 없나? 와이파이 있지, 무조건 있지.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근데 그 야외에서. 아, 맞다. 니네 핸드폰 지금 많지. 그 막 가방에. 네. 다 옮겨. 2층으로? 다 2층으로 짐 옮겨. 아. 핸드폰이 엄청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얘네 지금 여기만. 여기 핸드폰만. 지금 여기 핸드폰만 니네 우리 지금 한 50개, 40개 될걸? 두 개씩이랑 전파 나눠 쓰실게요. 아니 얘네 핸드폰 이게 개인폰 다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짐을 다 풀고 와. 안 쓰는 폰 꺼놔. 네. 그렇어요. 필요한 거 사. 네, 아줌마 왔어요. 뭐 친 거야? 얘다 나 카톡 해야 되겠다. 어? 아, 오디오 좀. 반배정이요? 반배정은 그냥 일단은 데이터가 문제여가지고 이미 다 방을 쳐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숙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자리 꽂으시고 햇빛이 직사광선이에요. 내 가방 어디 갔지? 썬드나는 곳인가요? 내 가방? 가방이요? 펑 사라졌어요? 뭐지? 애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야. 맞아. 아, 핸드폰이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밀집돼 있으니까. 아, 전파 방해. 전파 방해가 되지. 그 사람들 막 몰려 있는 데 가면 다 터지잖아. 이때 그냥 펑 이때 그냥 학수 걸로 가자. 학수야. 와이파이요? 와이파이 잘못 물어볼게. 왜냐면 근데 이게 야외에서 게임하는 거 빼고는 와이파이 설정은. 아, 조금이라도 버퍼 없는 게 나아요. 완벽하게 하고 갈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와이파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한 상황에 또 이렇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밖에서 하는 게임 있죠. 그러면은 밖에서도 되니까 와이파이를 지키면 안 되지 않나요? 그치, 일단 학습 걸로. 학수야. 네. 니꺼 핸드폰. 네. 이게 보니까 애들 존나 많은 게 있잖아. 애들 다 많은 거 숨어 있어.
이런 데에 진짜 막 0.5초 뭐 이렇게 그런 거 빼고는. 아 너도 너 것도? 그 딱 딱 여기. 그러니까 너 것도? 누나 딱 너 것도? 0.5초. 아 그러면 똑같아. 네. 그러면 그냥 와이파이로. 네. 어. 와이파이를 하는 게 나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비번 안 적혀 있는 이 세 개 세 개. 와이파이 비번 안 적혀 있어. 아 어. 아니 학습과도 똑같대요, 그지? 어, 예, 방금 갔다 왔어요. 방금 갔다 왔는데, 어. 근데 거의 저는 거의 없어요. 이거. 아니 이것도 그. 여기가 남양인가? 없다. 이거 땅에 피는 온다. 계십시오. 와이파이 잡았어요, 와이파이. 아직 모르는데. 아, 최고 화질로 할 거, 씨발, 이럴 거면. 형님, 그냥 간부 빼고 전부 비행기 모드 시켜버리십시오, 키키유. 최고하지, 최고하지. 초반에 다 해놓는 게 편해. 좋대, 좋대. 선명해서 좋대. 와이파이에서 좋다. 그 물건 산 거 어디 있어? 러스야! 저기 밖에 거기다 놨습니다. 아니, 당구를. 사와라, 사와라 하는 거 다 갖고 내려와. 당구 좀 치세요. 당구 옛다고? 아 몇 치시 누가 치는데요? 좀 치세요. 아 저는 좀 치죠. 어? 진짜 3구 치십니까? 3구 치고 4구도 쳐요. 어? 3점 내기? 얼마 정도 치세요? 3점 내기. 만원 빵. 어? 좋습니다. 3점 내기. 3점 먼저 치는 사. 저한테 만원 갚을 거 있잖아요. 네. 네. 3점 내기. 이렇게 하면 돼. 애들 또 오빠 가라이부터 한 3점. 날박이 선수라고요? 저 선수 아닙니다. 그 고등학교 때 한 3구 한 150 쳤습니다. 150? 저랑 한... 비슷하겠다. 근데 짠다만 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해볼게요. 회장님이 짠다만 아니세요? 아니야. 이거 치시고 이거 정상이 초구 놓고. 초구 놓고 치신다고요? 아, 그냥 칠게요. 어차피 다 쓰레기니까. 깰까요? 네. 3점. 가위. 아, 이거? 뭐라고? 네. 아씨. 미끄러운데? 아, 코끝. 아씨, 와, 아 힘들 것 같은데. 아, 뭐야? 어? 어? 아, 그리고 아 진짜, 아, 에, 진짜 아니, 아, 어, 어, 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장갑이 없 장갑이 없으니까. 아니 저도 없습니다. 아 공이 아 공이 너무 안 좋은데. 아 까비. 아 아이. 가서 담배 좀 사와. 내가? 아니 다이가 됐어.